꽈리고추, 밀가루 묻혀서 찔 거예요.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커요. 큰 거는 잘라줍니다. 요즘 날씨가 더워서 채소가 비싸요. 쪽파 한 단에 11,000원. 통배추는 9,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배추 된장국 끓이려 했더니 배추가 너무 비싸요. 날씨가 더우니까 채소가 썩고 크지를 못합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. 고추 반찬 이거 맛있죠? 밀가루 묻혀가지고 맵지 않아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양념에다가 들기름 넣고 해서 하면은 맛있습니다. 밀가루 입혀줍니다. 뜨거운 김 나가게 이렇게 열어놔둬요. 또 하나 반 정도 되겠네요. 여름에는 밥 반찬이 고추 이렇게 밀가루 묻혀가지고 양념한 거, 고구마 줄기, 가지, 그리고 오이, 감자, 그렇죠? 음식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먹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생각나요. 이렇게 쪄서 양념해서 이렇게 버무리니까 금방 이렇게 밥 반찬이 완성이 됐습니다. Thank you.